이 얘기 박정훈 대령 네. 외압부요 이건 네. 이제 민주당이 특검법을 음. 발의했습니다 당론 채택도 오늘 의총을 통해서 됐는데 네. 이거 특검법 뭐 통과시키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거부권, 거부권 행상을 하겠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하겠죠 거부권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아니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세요. 네. 눈치를 안 본다니까. 그런데 음. 하라 하세요. 하면 국민들의 네. 분노는 계속 자극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분이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입법부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족족 올라오는 법마다 족족 이렇게 거권 행사해 보세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이건 독재예요, 우리나라가? 음. 삼권분립은 대체 어디 간 거예요? 삼권분립이 헌신작이에요? 마음대로 내 버리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아. 돼요? 이 행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 유일한 수단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 아니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자기가 생각이 다르다고 이 법부에서 올라온 법을 거부권 계속 행사하면서 음. 거기다 또. 국회의장이라는 사람 말 들어보세요. 아니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거부권 될거 알면서 왜 그걸 올려요.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단식하는 지금. 이재명 대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체, 상체 소금 뿌리는 짓이에요. 어. 아니 아무리 물론 당적을 뭐 버렸으니까 민주당 아니라 뭐 네.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민주당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의 수장인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입법부에 편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부가 입법부를 맘대로 무시하고 이러는데 지금 두 가지만 봐도 우리 거부권 행사하죠. 시행령으로 다 모든 거 바꿔버리죠.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올라오는 법에 법의 취지도 안 맞게 시행령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입법부의 권한이 어떻게 되냐고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습게 봐요. 음. 니들 해? 그래 좋아 해봐.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줄게. 해서 거부권 행사해. 아니면 올라온 법을 시행령으로 바꿔버려. 네. 이러면 최소한 입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이라면 엄중히 항의하고 음. 대통령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와서 이재명 대표한테 한다는 소리가 여야 합의하라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 지난번에 고민정원 나서 얘기 들었잖아요. 네. 방송법 논의하자고 그러니까 안 온대 아예.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그러니까 국회 의장은 여야 합의해 오라고 그러고. 합의하려고 음. 아무리 회의하자 그래도 안 오고 일부러 안 오고 지연시켜 버리는 거지. 김 김진태 의장은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김진표. 야당이 계속 예. 김진표 죄송합니다 예. 이름도 별로 <laughs>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김진표 의장도 예. 여야 합의하라고안 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안 음, 오는 걸 어떻게요? 해 음. 아니 몇번 해서 안 오면 김진표 의장이 안 왔으니까 그때 통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수결의 어, 원칙.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나. 그게 아니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아. 국회의장이 좀더 나서야 된다. 국회 그럼요. 국민의 대표가 모인 그런 의정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죠. 그리고 의원들의 뜻을 대통령이 이 XX 반응 있잖아요. 예. 그때 논란이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단 단 말이다. 그럼 욕 먹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됐으면 네. 아니 행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어? 우리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런 네. 말을 할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럼요. 그 아무리 봐 상식적으로 봐도 한 마디 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 놓고 이 대표한테서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할 네. 수가 있냐고요. 위로라도 하고 가든 오지를 말든지 차라리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이 박정훈 대령 외압 의혹 이거는 음. 글쎄요. 파장이 클것 같고 계속해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젊은 층에서도 너무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음. 또 이제 군대에 다녀왔거나 음. 다녀오게 되는 그런 청년들 입장에서도 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뭐 네. 그리고 최근에 어제도 뭐 김종내 원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네. 와서 해병대 사령관의 그 진술 내용에 따르면 그뭐 그 기소 내용인가요? 거기 보면 구속장청구서에 나오죠. 청구서에 나오잖아요. 네. 해병대 혐의자. 사령관이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네.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방부장관을 만났고 거기서 국방부장관 지시상 3 개를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누구 누구의 혐의에 대해서는 쓰지 말고 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네. 거잖아요. 빼라고. 근데 그걸 국방부 장관이 거기 나와서 국회나 와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음. 나는 그런 얘기 한적 없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 자체가 저는 수사에 음. 개입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네. 수사 내용에서 이래라 저래라 누구를 빼고 누구를 집어넣으라. 이게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항명입니까? 이게 정당한 명령이에요? 항명이라 하면 정당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걸 거부하면 항명이에요. 네. 수사단장 입장에서 불법적으로 외부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수사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걸 명령을 안 받았어. 어. 불복종했어. 예. 그럼 잘한 거지. 박수를 쳐줘야지. 그걸 항명이라고 그래요? 항명이 성립이 되려면 정당한 요구해야 돼요. 정당한 요구. 요구가 아니라는 거야. 수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누구를 뭐 혐의 내용을 빼라 마라 이렇게 어느 누구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법의 취지고 바로 그렇죠.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에 이첩을 해야 되는 건데. 워낙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법 형법, 만든 건데, 그렇지 군형법을 바꿔가지고 바로 외부 경찰에게 이첩하라고 한 거고, 네. 그걸 그 규정을 따랐을 뿐이에요. 법을 따라 하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항명이 아니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참 이렇게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음. 명확하게 정리할 음. 수가 있는 것인데. 음. 이게 왜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그냥 뭐 공방처럼 흘러가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최주명 교수님이 음.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양인주님이 또, 또 보셨어요. 역시 하루에 세 번은 하시는 번. 것 같아요. 3, 세 번이에요. 김진표 기 분들은, 개... 분들은 뭐 하고 계시죠? 3, 세번할 동안. 다 분들은 듣고만 지금... 계시나요? 네, 보고 감사,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함께 계시니까 <해주시는 건> 좋죠. <laughs> 3,200명이 요 그만... 3,000명이 넘었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슈퍼챗 왜 이렇게 민감하세요? <laughs> <목소리가> 여기 여러분, 돈에 민감하세요 돈에. 여러분 시작하기 네. 전에 박정우가 저를 얼마나 압박한지. 요거 안 사준다. 뭐 출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거든요. <laughs> 자, 동접 3천이 넘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출연. 3천 2백 명. 야, 이게 김종대 의원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laughs> 그래요. 야, 뭐, 라이벌이 네. 생긴 라이벌.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방송 네. 아, 뭐 하시면서 보고 계셨는지 야.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네. 자, 이야 이렇게 제가 1 네. 시간을 막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한, 없어요. 이런 하이톤으로 계속, 야 진짜 제가 지난번 어떻게 이렇게 <laughs> 할수 있지 내가 오늘 매불쇼에서 좀 얘기하셔가지고 입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불쇼가서 <laughs> 얘기를 하고 오라는 거 조금, 아 조금 너무 말, 세게 말고 다 하지 말고 그래서 입풀 정도만. 이채욱이가 네, 자꾸 저한테 네. 그 논평을 하지 말라고 래요 <laughs> 논평 금지령이 돼. <laughs> <laughs> 참다 어처구니왜 아, 그런데, 재원? 왜냐하면 네. 내가 논평을 다 해버리면 김정수 의원이나 변희재가한 말이 없어요. <laughs> 역할 분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는 이제 마빙을 보여주시고. 네, 제가 거기서는 박종호 네. 기자 역할을 합니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을 합니다. 오마이티비 오셔서 네. 좀다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비축하시고 여기가, <laughs> 여기가 더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내부셔보다. 여기가 더소중한니 오마이티비 기둥이니까. 기둥입니다. 역할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춘아님이 최종호 교수님 수고하세요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송버드 님, 음, 음. 최근에 많이 만한 분이 없습니다. 아유, 어유, 감사합니다. 김모민 님은 설거지 하면서 시청하신다고 아, 하셨고. 아시면서. 야, <laughs> 음. 그리고 어, 자유로운 영호 님도 최지문 교수님 응원합니다라고 에이, 하셨고요. 상인 님은 열심히 음. 창고에서일해요아이 힘내십시오. 아유, 네. 정미현 님 머리가 아파서 아유, 누워서 아유, 듣고 어떡해요?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이제 회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최지문 교수님 이제 말씀 들으시면 아마 네. 또 컨디션 음. 좋아지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좀 봐주시고 안구정화 네.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소리만 보시면서... 들어서는큰 효과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얼굴 얼굴을 보시나요? 봐야 됩니다. 제 화난 얼굴을 <웃음> <웃음> 얼굴도 <웃음> 보시면은 자 안구정화 방송 모든 것다 아프시죠? 아프고 힘든 네. 부분들이 싹다 가십니다. 네. 행복 회원님 헬스하면서 듣습니다. 아, 어예 <laughs> 이게 막 하이 텐션의 최지봉 교수님 말씀 들으면 아마 네. 운동도 잘될것 같습니다. 음. 자 마르 마타정님 네. 맞나요? 최고다 최고 엄지척이라고최준몽 네, 교수님 응원하고 계시고요. 네. 최승홍님도최 교수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붕붕님 깍두기 다으면서 듣고 있는데 속이 부글... <laughs> 깍두기 <담으면> 돼, 부글부글. 깍두기 담는데 부글부글. 깍두기 아 맛있겠네요. 음. 셉돌님 그래서 최준몽이기적역구는어디에임하셨는데 아, <laughs> 출마하십니까 이번에? 아, 고민 중이세요? 고민 중입니다. 아, 그래요? 또 뭐. 생각을 하고 계신가 보네.

양인준 님이 저희가 음. 계속 방송하면 네. 계속 쏘실까 봐 그러니까. 죄송스러워서 좀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일수 님, 최진문 교수님, 응원합니다. 아이, 라고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음. 연못 말금 님, 음, 음. 밤 근무하고 와서 자다 아이고. 일어나서 듣고 있어요. 아이고,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 자, 최진문 교수님 얼굴 보시면서 네. 좀 컨디션 네. 또 좋아지시길 바라겠고요. 자. 호프님이 출마 고민 흐흐흐 좋아하고 계시네요. <laughs> 네, 자 음.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출마 선언 오마이 티비에서 아, 하세요. 하게되면 네, 하게되면 바로 그날 다 하차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도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예. 교수님 말씀 예. 잘 들었고 예. 다음 주에도 음. 오시고 오, 오늘 3천 명 넘었기 때문에 <laughs> 다음 주에도. 또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laughs>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음. 또 보시나 고맙고요 감사드리고요. 부여 예. d 도 올라오니까 많이 봐주시면 음.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